지역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IT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장에 있는 그 동네 지역에 있는 깡패들, 예, 갱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그들 갱들에게 일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그려나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세계지리 뭐 배우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차치하고 지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지도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죠? 지도에?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빨리 그려보세요. 대한민국 있고 보통 제가 이거 그리려면 한국의 교육과정을 끝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요. 지도 중간에 한국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중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으로 더 가면 유럽이 있고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옆에는 없죠. 오른쪽으로 더 계속 넘어가면 오른쪽 끝에는 예, 북미,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는 남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받으셨다면은 거의 99%의 학생들이 뒤에 보이는 이런 지도를 그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러한 지도를 그리지 않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저런 지도가 그래요. 뭐가 다르죠? 앞선 지도는 오른쪽이 아메리카고 왼쪽이 유럽이죠. 근데 뒤에 지도는 오른쪽이 아시아고 왼쪽이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전 세계의 절반은 저 지도를 사용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전 세계의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 저런 지도도 사용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위와 아래가 반대로 돼 있죠. 우리가 위라고 생각했던 게 아래로 가 있고 아래라고 생각했던 게 위로 가 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쪽의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 위아래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또 다른 또 상식을 갖고 있죠. 이렇게 다른 상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많이 그 영상이랬는데 많이 보셨죠? 그 아프리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대부분 기근, 가난하고 어려운 거, 황량하고 아프리카 사막들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사막은 보이시는 것 같이 예, 북부의 일부만 사막이고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초원지대고 밀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전체는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 전 세계의 허파가 되는 나라 이렇게 하면은 브라질의 아마존을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 또한 우리 이 지구를 유지하는 허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메마른 땅만은 아니고요. 메마른 땅도 있지만 대부분은 풍요로운 땅들이고요.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저에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한 10여 년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보통 여행을 다니거나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니시고 이럴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중국인이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죠? 차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일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그냥 일반적인 흑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족도 있고 아프리카에는 아시아계 사람들도 꽤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기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에 보면은 인도 인디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케냐나 이런 데서는 2대 3대를 거쳐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아온 인도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면 단순히 흑인만 사는 대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프리카 또한 백인들도 살고 흑인들도 살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황인들도 더불어 사는 그런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맨날 메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생태계에 대해서 큰 대륙 속에서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도 있고요. 사바나 기후도 있고 사막 기후도 있고 건조 기후도 있고 다양한 기후들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보다는 아프리카는 저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아프리카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라면은 되게 무속이나 미신, 그리고 대부분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일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는 절반이 이슬람의 나라예요. 무슬림 세계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인종이 어우러진 그러한 큰 대륙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딜까요? 예.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딜까요? 이 나라가 어딜지 생각하셨습니까? 예, 많아서 말씀 못하고, 이 나라는 어디냐면요. 이 나라가, 이게 쇼핑몰도 이렇게 큰 게 있네요.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딜까? 예, 이 나라는 우리가 사파리로 유명한 케냐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라 케냐의 모습이 있어요. 이 케냐에서는 동물들이 사바나에서 몰리는 그런 초원도 있고요. 저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영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게 되는 저런 아프리카의 어려운 모습도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를 한번 더 볼게요. 이 나라는 어딜까요? 보시면, 예, 산들이 많이 있고, 예, 평화롭게 보이죠? 이 나라에도 쇼핑몰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딜까 했을 때 금방 보여드린 이 나라는 우간다예요. 이번에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간다에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우간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요. 저렇긴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 나라는 어딜까? 예, 전철이 다니는 나라.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면은 늘 가난한 모습만 떠올렸죠. 이게 에티오피아의 모습이고, 예,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기근과 그 다음에 많은 가뭄으로 해서 목말라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예, 보여드린 것 같이, 예, 최근에는, 예, 저렇게 전철도 다니는 이러한 모습의, 다양한 모습의 나라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 보통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저런 그림과 같이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서 식사도 못하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저런 어려운 나라를 돕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NGO들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국제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저 분야에 전문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저런 한국 단체를 좀 제외하고 국제 단체 위주로 했는데, 저런 외국계 단체들이 현장에 가서 이 아이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혹시 여러분들 탐스 슈즈 아시죠? 그죠? 탐스 슈즈의 이야기인데, 신발을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탐스 슈즈의 창업자한테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탐스 슈즈의 창업자는 우리가 신발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이 창업자가 현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현지 마을에 있는 그 신발의 모양을 들어서 탐스 슈즈를 만들었고요. 이 신발을 하나 팔 때마다 우리가 신발 하나를 또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예, 탐스 슈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열심히 팔았는데, 결국 이 사업가는 이 탐스 슈즈는 기부를 통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모델이 됐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긴급구호 물자나 식량이나 의료를 지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탐스 슈즈의 창업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단순한 기부,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기부라는 그 행동들을 기업이랑 영리적인 부분이랑 매칭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예, 탐스 슈즈가 그렇게 성공을 했던 성공 스토리가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첨단 기술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주는가 또 잠깐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NGO들이 아이들과 이들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착한 기업들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이거는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요즘 여러분들 이공계 쪽에 있는 친구들인데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뭐 인문사계 친구들도 많이 갖고 있는 예,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갖고 저런 피규어나 장난감들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 실물 사이즈 오토바이를 만들어 갖고 실제 차고 다니는 그러한 3D 프린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3D 프린터로 어떤 사람들은 예, 아이들을 위한 의수를 만들었어요. 저기도 이제 제가 있던 남수단이랑 동일한 건데 남수단에서 오랜 내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뢰를 만지거나 아니면 총격, 총상들을 입어서 팔을 이제 절단,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저런 3D 프린터를 통해서 예, 의수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열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 의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00만원, 300만원의 고가의 돈이 필요했는데 3D 프린터를 활용하면서 현재는 한 6-7만원 달러로는 한 60불 정도로서 아이들에게 저런 의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어린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빨리 크잖아요. 300만원 정도 되는 의수나 의족이나 의숙을 지원해도 이게 1년 되면 계속 바꿔줘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3D 프린터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저 아이들에게 의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한국에 또 많은 그 이슈가 뭐냐면은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이에요. 사회적 경제가 라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 협동조합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렇게 최근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공정무역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은 아까 보셨던 그 여러분 축구 보셨죠? 축구할 때 그 축구공이 그 인도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의 아동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15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축구공을 만들었는데 공정무역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파키스탄과 인도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노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루에 일정 금액의 적절한 그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급여를 통해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축구공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생하게 된 게 이제 공정무역의 한 모델이거든요. 최근에 한국에는 공정무역 초콜릿이나 공정무역 커피들이 이제 많이 한국에 이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비즈니스들도 점차 커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업이 이 윤리적 기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 형태로서의 기업들이 저서히 성장해서 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물류들을 이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의 이제 꿈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겠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 NGO 영역에서 NGO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이 융합되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필요들이 만나서 현장의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들이 돼서 아까 손이 없는 아이들에게 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을 돕는 거에서 끝는 기부 행위나 좋은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제 생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1학년이라서 여러 가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꿈꿀까 막 고민을 하죠. 이 길은 돈이 될까? 이 부분을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일, 나에게 즐거운 일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지금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때로는 자기 어떠한 직업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즐겁고 이웃에게 행복한 일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국제개발 처음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이 됐을 때 저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선후배들이 미쳤다. 왜냐? 왜 이런 데서 이제 고생을 하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저에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제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10년 만에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은 중에는 누군가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영역들의 일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서 지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다른 일들도 행복하고 그들의 가슴도 뛰게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러한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